여러분, 두부 한번 퐁당 담가가 무보이소. 두부 한번은 순삭입니다. 먼저 대파를 대략 한 큰술 분량 10g 정도를 짜잘하게 다져주시고, 청양고추 한 개 대략 8g 정도를 거슬거리는 고추씨는 적당히 제거해주시고, 잘게 잘게 썰어줍니다. 애들이 먹을 거라고요. 그래도 청양고추를 넣으십시오. 제가 저희 집에 초딩 다니는 1호기, 유치원 다니는 2호기한테 실험적으로 먹이봤는데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. 걱정하들들 말고 넣어주시고, 그릇이나 냄비에 맹물 100cc를 부어주시고, 진간장은 물의 절반 50cc를 부어줍니다. 국간장은 안 되냐고요? 되는가 안 되는가 하면 보이소. 단 어머니한테 등싸대기 맞았다고 제 탓은 하지 마십시오. 설탕은 살짝 깎아가 1스푼 10g, 고춧가루 3분의 1스푼 2g, 간마늘 반스푼 10g, 식초 1스푼 8g, 새콤함을 좀 올리주려면 2스푼 16g까지 괜찮습니다. 그리고 청양고추 썰어둔 거 던지넣고 대파도 던지가 넣어준 다음에 설탕에 넣고 골고루 잘 저어줍니다. 입만은 귀찮고 따로 끼릴 필요는 없습니다. 이제 두부는 반모 250g을 준비할 긴데, 순두부, 연두부, 찌개용 두부 이딴 거 말고 이렇게 막 두들기 패도 아가 탱글탱글 거리는 수분 함량이 최대한 적은 두부를 준비합니다. 설거지 거리를 줄이려고 두부를 그릇 안에서 바로 썰 때는 이렇게 그냥 썰어피면 두부 끝머리가 썰리는 게 아니라 뜯기지 나갈 수가 있으니 두부를 한쪽 벽면으로 바짝 붙이가 썰어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. 그릇이 너무 커가 빈 공간이 많이 생기면 두부가 양념에 안 잠길 수도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두부를 루파가 최대한 두부가 바닥에 빈 공간 없이 깔리고로 조치를 취해줍니다. 이제 아까 섞어놓은 양념을 전부 다 부어주는데, 혹시나 두부를 일주일 이상 보관하면서 드실라 하면 두부를 끓는 물에 3분 정도를 팔팔 끓인 다음에 양념을 부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제 이었다가 통깨나 빵깨 반스푼을 뿌리가 뚜껑을 덮고 24시간 냉장 숙성을 시켜줍니다. 24시간 후에 뚜껑을 딱 열어주면 이런 비주얼이 나왔어야 하는데, 제 거는 열었더만 이런 비주얼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, 이게 뭐야? 자기야, 이거 혹시 자기가 묻나? 아니, 두부 있잖아, 두부 냉장고에 두부절이 났던 거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, 마눌님께서 애들한테 반찬으로 빼주셨답니다. 영상은 조금의 삑사리가 났지만 어차피 몰랐고 만든 거 맛있게 먹으면 장땡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도 함 저리가 무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함 달려보이시대.